라디오 방송 있는 스튜디오의 대기실. 시즌으로서의 일이었지만 사정상 서로 다른 대기실을 써야 하는 날, 왜 따로 대기실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디치카. 하이. 하이. 7月26日、大型。はい、です。私そんな、特に。장면을 넘어가 심각하게 기침을 하는 미코토. 체온의 젠이 36.5도.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 대기실을 서로 분리해달라고 미리 요청합니다. 아직 기침만 나올 뿐이지만 니치카나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면 실례니 말이죠. 16살인데 취미와 음악 감상, 특기와 가지です. 그래서 그 사실을 니치카에게도 이야기하는 푸르서. 따로 대기실을 잡은 것은 미코토의 요청으로 파트너로서 일정이 가득한 니치카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一緒に ユニットを組んでいる 相手です。 それから学校に通いながら CDショップで働いていて ポップスの知識がある。 そんな。 少し前のアイドルシーンにも詳しい。 자신을 배려해준 미코토. 그런 그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는 니치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기합을 넣기 위해 메이크를 고치러 갑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방송국 직원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기실을 따로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사이가 좋지 않은 건가 하며 떠들고 있었죠. 아따마와르. 나카요시 고꼬 시테레바 いいアイドルなんでしょ。それは。그 뒷담을 듣고 힘없이 걷던 중 우연히 미코토랑 만나게 됩니다. 아까 그 뒷담을 들은 뒤라 그런지 차마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생기지 않은 듯 합니다. 触れない。 あの人は触れたのかな。 私もしかすると風邪かもしれないの。気をつけて。 はい、 聞きました。 今日ほとんど告知だし、私多めに喋りますね。 彼女はユニットのパートナーです。 異星人たちは箱の正体を探ろうと鍵盤を叩き続けた。 유닛의 파트너.
だと思っています。しかしそこに旋律を見出す者も豊かな和声を聞き取る者もいなかった。黒い箱は月明かりの下で依然ただの黒い箱だった。저번에이어서오늘도상자속맞추기를진행하는클리닉강사오늘의내용물도니치카상자속니치카에게있어서미코토는어떤사람인지물어봅니다그시선에서바라보는미코토에대한이야기를시작하는니치카니치카에게있어서미코토는대단한존재엄청난스킬을가지고있으면서도멈추지않고더높은곳으로나아가는그녀는언젠가아니지금멋진스테이지를만들고있는존재라고말합니다강사는그럼옆에있는니치카역시대단한사람인가하며묻지만자기는그렇게대단하지않은존재라고말합니다대단한사람과대단하지않은사람의조합니치카가생각한미코토에대한이야기가끝나고다음은저번에이어서미코토가생각한니치카에대해이야기하는시간테크니컬적이나그런면에서아직위가있으며자신들을평가하는것은자신들이아닌타인이라고말하자지금이방은타인이아닌주관밖에없다고정정하는강사다시질문은니치카에게넘어가며대단한사람과대단하지않은사람이같이있는것에대해물어보는강사차마입이떨어지지않는니치카병원에서진료를받은미코토딱히큰문제가있는것은아니었습니다다만스트레스나정신적인문제로신경에무리가온것일수도있으니주의하라는의사アンコールはなし。疲れた。진료를마치고프로듀서가집까지데려다준다고했지만미코토는어디들을데가있다며혼자가겠다고말합니다미코토가향한곳은 CD 샵그곳에서니치카가한땀한땀손으로쓴리뷰가적힌 CJ 앨범전시대가있었습니다그것을보며생각에빠지는미코토한편니치카가향한곳은루카가출연하는라이브하우스叫びたかっただけ帰れみんな帰れ大好きだから니치카가도착한라이브하우스는루카의라이브가끝난후였습니다하우스를한참돌던중두사람은서로만나게됩니다그녀가이곳에있는것에분노하는루카왜이곳에아니왜같이있는것인지에대해생각하는니치카생각도잠시저번에준립스틱을돌려줍니다훔친거냐며하르네는루카아이건나한테왔던다パクったのかよ에本物に返しに来たんだパクったのかよあれもこれも そういうわけじゃなくて局の人に渡しそびれてもしかしたらってすみませんどうぞ いらねえ持ってけよお前が触ったもんなんか欲しくねえよ
われたかったのか。じゃ、もらってきますね。失礼します。なんだよ。영수증 개선 중 보이는 클리닉 청구서, 그곳에 대해 신문하는 하즈키씨.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하지만 하즈키씨도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전표를 어디다 붙여야 할지 물어본 것뿐. 하즈키씨도 사무원으로서, 언니로서, 동생과 아이돌 두 사람에 대해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 깊은 이야기에 대해 말이 잘 안 나오는 두 사람. 오히려 앞으로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의 침묵은 필요한 것이라면 괜찮다고 달려줍니다. 지금 이대로 레슨을 끝내도 될 것 같다는 강사. 하지만 서로가 답을 찾을 때까지는 주관의 상자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생각을 꼭 말로 전할 것. 침묵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택시.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미코토였습니다. 다음 스케줄 전까지 어울려달라고 말하는 미코토. 물론 말없이 연습만 하겠지만 어떻게 말로 전해야 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하질 못했으니 알 수 없던 미코토는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니 그러니 연습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자신으로 괜찮냐고 물어보는 니치카. 그걸 알고 싶으니 하고 싶은 연습. 니치카는 私でいいんでしょうか? それがわからないから練習したいの。わからないけど、あなたと練習して、その、一緒にやる意味があるのかどうかを。あなたは? 1、2、3! あ、私も練習したいです。 잠시 휴식에 들어가는 두 사람. 수고 인사와 함께 다가간 포르소는 두 사람에게 뭔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물어봅니다. 크나! 크나! 이제야 무언가 보이는 두 사람.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코토さんが... 아니, 分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 それでもう少し時間が欲しい。何かを始めるというなら。
유닛으로서의 활동에 잠시 휴식기가 들어가며 미코토는 자신의 고향인 홋카이도로 떠납니다. 연습 이외의 시간이 있던 그곳으로 알고 싶어 떠난 미코토, 알고 싶어 자리에 남은 니츠카. 오하요고자이마스! 本日も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우와! 요비스테노히토니 아이사츠 쓰르노 무리데스! 料理の味を損ねているのは誰かね。は？あ、はい。私のスケジュールもご配慮くださったみたい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フレッシュじゃないんですか？私もうざいコンビ感解消していきたいんですけど。あんたらがやったことだろ。あんたらが全部全部全部全部全部まずくしたんだろ。自分のだけ幸せごっこやってんじゃねえよ。あんたにそれ聞く資格はねえよ。暑くなりそう。じゃあ取り戻してやる。取られる。그렇게두사람의이야기는여기서잠시멈춰갑니다。うるさい客がいると思ったが。よく耐えられるね、ほんと。誰と食ってるんだよ。誰と食ってるんだよ、おい。口のものを飲み込んでから話すといい。ナポリタン！まついね、このナポリタン。最悪の味がする。シェフを呼ぼうか。ん？あんたまずいと思わねえの？本地だね。翼の社長さんはやっぱ。あんたらがやったことだろ。あんたらが全部全部全部全部全部まずくしたんだろ。自分のだけ幸せごっこやってんじゃねえよ。不幸せなのか、あの人は。は？
よし。つけんな。あんたに、それ聞く資格はねえよ。じゃあ、取り戻してやる。取られる。웨잉그 노케럭 감사제 세계의 스토리에서 뿌려진 미코토와 루카의 이야기 그 시간 후의 뒷이야기 모노롤 다리얼 로고스 예고 영상부터 이전 세계의 스토리가 이어진 내용의 예고를 선보인 만큼 이번 모노롤은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빼앗겨서 방황하는 루카, 혼자서 나아가는 리치카, 무언가 알 수 없어지는 미코토. 처음에는 본 스토리를 통해 리치카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미코토하고의 갈등을 어느정도 해소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도 나빠 보이지도 않은 사이 자신과 연습밖에 알지 못하는 미코토와 그런 그녀에 대해 알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니치카 그리고 자신은 전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루카 클리닉을 통해 어느정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하는구나 했지만 결국 알 수 없기에 알고 싶었던 미코토는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고 니치카는 그런 그녀를 알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 정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또한 이번 스토리에서 루카하고 니치카의 접촉을 통해 더욱 갈등을 불태웠죠. 립스틱을 돌려주었을 때의 감기 어린 장면은 니치카 본인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같이 중고정으로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을 때 전부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그리고 전부 다시 뺏어주겠다는 루카의 분노 CG의 스토리는 갈수록 갈등만 넘치네요. 그래도 이번 스토리를 통해 더욱 떡밥이 쌓여감으로 기대가 커지긴 했습니다. 루카의 어머니의 등장과 루카와 니치카의 만남 그리고 아마이와 루카의 만남 특히 마지막 아마이와 루카의 대화에서 제가 처음에 루카에 대한 해석 영상으로 예상했던 스토리인 루카의 주변 인물과 나미의 관계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CG 시점의 감상평 영상과 루카 시점의 강사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